신기해 금전 경제. 반갑습니다. 야, 전번 시간에 그 탄력성 저희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댓글이 제가 이 정말 제가 기분이 너무 좀 좋았었습니다. 여러 댓글 봤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우리가 그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미시경제 쪽인데 저는 뭐 경제 미시거시로 나눈 것 자체가 뭐 이거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은데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저희가 이제 GDP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빈부격차 평가하는 제일 대표적인 거를 우리 신문기사의 지니계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니계수 이런 거 한번 해갖고 그 나라 경제 한번 어떻게 평가해 볼 것인가 요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요번 주에는 요거 GDP, GNP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국제수지하고 환율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하고 환율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이전까지 했던 거를 시사성 있는 주제로 하나를 잡아서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시사성 있는 주제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은 저희가 이제 총 30회를 갖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28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8회에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27회까지 가는 거고요. 정말 긴긴 하다 뭐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7회, 28회는 한국 경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자리를 마련해 보는 걸로 이렇게 꾸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나갈 거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저희 강의가 이제 28회에서 여러분 마무리가 지어지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정말 나중에 여러분 또 제가 이것도 저도 뭐 우리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같은 뭐 하시면요, 우리 좀 한참 쉬었다가 나중에 뭐 생존경제 2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시죠. 자, KBS 생존경제. 자, 한국과의 경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우리 스웨덴 같은 국가 보면요, 1인당 GDP도 한 5만 불 넘죠. 사실 장난 아닌 거죠, 5만 불이라는 게. 왜냐면 한 사람이 보통 한 6천만 원 이상 번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소득이. 이거 우리나라 가구 소득보다 넘는 건데. 그 다음에서 여러분 지니 계수는 뭐 2.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GDP 개념은 무엇이고 지니 계수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죠. 먼저 GDP 그럴 때 G는요, 그로스는 총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domestic은 뭐가 되느냐. 죄송합니다. domestic은 여러분 원래 domestic animal 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 잠깐, 제가 뭐 영어는 더 모르겠습니다만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다메스틱이 원래는 가란 뜻이 아니라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울타리란 뜻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그로스 다메스틱 프로덕트 하면은, 자,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총생산, 그래서 국내 총생산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GDP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로 번역하냐면 국내 총생산으로 번역하는 거고요. GNP 하면 그로스 내셔널, 이건 뭐가 돼야 됐습니까? 우리 내셔널 국민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 무슨 생산, 그로스가 붙었으니까 총생산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GDP는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합을 무엇이다? GDP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증기가 여러분 KBS 생존 경제를 갖다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러면 출연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엄청난 출연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나오시면 여러분 정말 기절할 정도로 제가 김태희의 한 40만 분의 1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억울하지만 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증기가 열심히 강의해서 김태희의 출연료의 약 40만 분의 1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 ABC 중에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했죠. 그래서 이거는 진기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거꾸로 박지성이 돈 벌어왔습니다.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금방 나오는 거죠. 박지성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번 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박지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와 계신 블랑카 아저씨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블랑카 아저씨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볼 것도 뭐예요? 블랑카 아저씨 우리나라 안에서 벌었죠. 근데 블랑카 아저씨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블랑카 아저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경제선 여러분 GNP보다 GDP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박지성보다 블랑카가 중요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전 박지성 텔레비 맨날 밤에 보는데. 그 뜻이 아니라요. 박지성이 월급 받으면 기본적으로 영국 자사고 영국 돈 쓰잖아요. 그런데 블랑카 아저씨가 여러분 월급 받으시면 한국에서 여러분 컵라면 드시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건 뭐가 돼야 되느냐. 박지성은 여러분 우리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가서 뭐 했습니까? 미국 알라바마 가서 여러분 알라바마 공장 지었죠. 현대 알라바마 공장이고요.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대우 GM이죠. 그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우 GM인가요? 현대 알라바마인가요? 현대 알라바마에는 데이비드 씨가 일하고요. 여기는 우리 김판복 씨가 일합니다.
금방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나라도 있겠네요. GDP하고 GNP하고 똑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 귀염둥이 네. 북한 이렇게 딱 나오면 되겠죠? 왜? 북한은 전형적인 무슨 경제체제니까 폐쇄 경제체제다. 금방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GDP 딱 규모 보시면은 아 그럼 GDP는 더 중요한 게 외구하는 거다? 금방 가보시면 아는 겁니다. GDP는 왜 구한다? 네. 그 나라의 경제 뭘 알기 위해서? 규모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제 규모 할 때 우리나라 한국 GDP는 얼마다? 1000조. 이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GDP 규모는 얼마다? 1000조.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얼마라고 그래요 맨날?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곱하기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1000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숫자 계산할 때 아 1000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볼까요? 세계에서 GDP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아, 0.1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GDP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압도적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이 중요한지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언뜻 보더라도 일본이 두 번째인데 요거밖에 안 되죠. 독일하고 중국이 사실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독일 갖다 붙이고 중국 갖다 붙여도 미국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1등이 2등, 3등, 4등 합친 것보다도 여러분 뭐 하면 큽니까?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일본 이만큼이죠? 독일 붙이고 중국 붙이고 영국 붙여야 돼요. 그래도 조금 작습니다. 미국이랑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그래서 왜 거대한 공룡이라고 부르는 건지 전 세계가 여러분 미국 경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2007년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인데 12위, 11위까지 지금 한 15위 정도로 밀렸죠.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엄청난 서구 선진국 아니면 엄청난 자원대국밖에 없습니다. 그걸 빼고는 우리 한국 경제가 귀염둥이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계 GDP 순위 금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자 이건 GDP고요. 자 GDP가 뭐가 중요합니까? 왜? GDP가 크다고 그 나라 여러분 국민의 생활 정도 수준이 높은 건 아니죠. 중국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때요? GDP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크잖아요. 하지만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진 않죠. 왜? 인구가 13억이니까.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정도를 알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뭐가 돼야 돼요? 1인당 GDP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를 딱 바라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의 무슨 정도? 생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자, 1인당 GDP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일본이 왜 나옵니까? 일본 한 38,000불 정도 나옵니다. 스위스? 아, 스위스 굉장히, 아, 스웨덴보다 훨씬 높은 나라 있습니다. 어디가 될까요? 다섯 글자짜리 나라. 자, 뒤로 가봅니다. 1인당 GDP가, 여러분, GDP 순이고요. 뒤로 가봅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어요? 부담스러우실 텐데. 여러분, 어디가 되겠습니까? 뭐, 눈 똑바로 치고, 여러분. 그렇죠.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여러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카타르. 석유 산유국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여러분 귀염둥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이슬란드 우리가 특집으로 한번 다뤄봤었죠? 몽고 우리가 특집으로 다뤘더니 세상에 KBS가 여러분 특파원 보내서 확인해갖고 몽고 특집 딱 다뤄갖고 여러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아마 그 KBS 그 뭐 KBS에서 했나 MBC에서 했나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몽고 특집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서 제 강의 많이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웨덴, 네덜란드, 잉글랜드 이런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이죠. 그래서 1인당 GDP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다? 그 나라 국민의 무슨 정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라 국민의 무슨 정도? 생활 수준을 갖다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중국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3,000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라와서. 우리 얼마 됩니까? 한때 2만 불 노렸다 했지만 15,000불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도 중국 국민보다 한 5배, 6배 이상 잘 사는 거죠. 북한이 한 800불 정도 됩니다. 귀염둥이 국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고, 우리 월드컵 했던 축구했던 기억나는 아시죠? 걔네가 150불입니다. 놀라운 나라죠. 1년에 150불이니까 한 사람이 20만 원 버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번다 여러분? 얼마 벌겠습니까? 15만 원, 16만 원 버는 나라죠. 그러니까 적대 빈곤이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할 때 기억나시죠? 토고 애들 땀 안 빠지는 옷 입고 축구하던 거. 왜 나라가 가난하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바라보시면 그 나라 국민의 무슨 정도? 생활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1인당 GDP가 높다고 무조건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정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이 1인당 GDP는 무조건 시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암시장은 여러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시장 영어로 뭐가 돼야 될까요? 다크마켓 하지 마시고요. 눈에 난 게 다크서클이고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블랙이에요. 블랙마켓을 암시. 뭘 거기에 끄덕이세요. 경제 잘하시면서. 그게 바로 블랙마켓이 여러분 암시장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1인당 GDP보다 실제로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15,000불인데 그거보다는 사실 생활 수준이 높은 이유가 첫 번째 암시장 규모가 워낙 큽니다. 반영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암시장 규모가요. 거의 3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불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2만 6천 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느냐? 선진국은 암시장 규모가 10% 거의 넘지 않습니다. 6%, 8%, 9%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위스가 1인당 GDP가 만 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스위스가 5만 불이고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몇가 되겠습니까? 2만 불이면 두 배 반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2만 6천 불 되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얘는 한 5만 5천 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두 배쯤 잘 사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암시장 같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GDP가 꼭 정확한 건 아니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또 아주 대표적인 건 뭐가 들어가느냐? 물가 수준을 반영을 못합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GDP가 많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두 배 많은데 물가는 세 배 비쌉니다. 어디가 여러분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은 거죠. 금방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나 여러 수준을 고려를 해야겠죠. 뭐 이거 더 말씀드리려면 밤새고요. 어쨌든 1인당 GDP가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그 나라 국민의 무슨 정도? 생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정도만 파악하면 그 나라 경제를 금방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양적인 측면이고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될까요? 자, 빈부격차의 정도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맨날 나오거든요. 무슨 계수? 우리 한번 쫓아갑니다. 나의 사랑했던 예전의 여자친구 이름이에요. 지니. 오케이? 무슨 계수? 지니 계수라고 부르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가 되느냐?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 뭐 신문 기사에서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지니 계수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제가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나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라가 있는데 테란국이 있고요, 나라국이. 그 다음에 저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국이 있느냐? 프로토스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테란, 저그, 프로토스. 놀라운 나라들인데, 자, 테란국엔 사람이 세 명이 다섯 명이 살아요. A씨, B씨, C씨, D씨, E씨 살고 전부 다 10원씩 법니다. 자, 테란국은 전부 다 뭐한 나라죠? 평등한 나라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란국은 다섯 명이 사는데 전부 다 20원씩 번다고 쳐보죠. 자, 테란국 두 나라만 해보겠습니다. 테란국하고 저국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테란국은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평등한 나라죠? 저국엔 누가 사느냐? A씨, B씨, C씨, D씨, E씨 다섯 명이 삽니다. 소득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어떻게 버느냐? 5원, 10원, 20원, 30원, 35원 법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1인당 GDP 어느 나라가 더 높죠? 자, 선생님, 1인당 GDP 어느 나라가 더 높습니까? 자, 여러분, 1인당 GDP 어디가 더 높죠? 똑같죠. 왜냐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을 5명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20이죠. 이것도 다 더하면요?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100이죠? 5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그래서 1인당 GDP는 얼마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인당 GDP만 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를 갖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려본 그려보면은 여러분 너무 재밌어서. 왜냐면 한번 보일게요. 자, 이건 소득이에요. 자, 여기는 0, 그 다음에 20, 40, 60, 80, 100. 이건 뭐 한 거다? 소득이고요. 여기다 사람 집어넣을게요. 이건 AC, BC, CC, DC. 여기 밑에는 AC, BC, CC, DC.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 무슨 색깔? 노란 색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A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A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20. 금방 됐죠? B는 소득이 얼마예요? 자, B는 20인데 앞에 걸 더해주세요. 얼마입니까? 40. 그러면은 자,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40이 되겠죠. 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확하시네요. 그래요. C는요. 20, 20, 20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이 되죠. D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이 되고요. E는 뭐가 되겠어요? 100이 되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럴까요? 선생님,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래. 대각선. 정확해요. 놀라운 실력이네요. 이 대각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각선. 이게 사각형의 맞꼭지각을 잇는 최단 거리를 우린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대각선이 되면요, 제가 이런 완전히 평등한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대각선이 되면 뭐다? 완전 평등한 거고요. 저국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A는 얼마예요? A는 얼마입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A는 5죠. 그래서 A는 5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하면 얼마죠? 15죠. 그럼 요쯤 있는 거예요. 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다음은 35죠. 그럼 35 요쯤 있는 겁니다. D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다음은 65죠. 그럼 이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까지 더하면 다시 얼마 되겠어요? 100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럼 요 100대기만큼이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건 대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요걸 뭐라고 그럴까요? 요걸 뭐라고 할까요? 자, 맞추시는 분께는 여러분 제가 가진 모든 책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 뭐라고 그럴까요? 배불뛰기? 배불뛰기? 반달곰? 정신 차리세요. 반달곰, 왜 반달곰이 나옵니까? 활꼬리라고 그러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는데 도저히 못 맞추시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거 뭐라 그런다? 활꼴 그럽니다. 그러면 이 활꼴의 면적이 뭐를 나타내줘요?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주죠. 그러면은 자, 이건 노란 나라고 이건 빨간 나라잖아요. 자, 어느 나라가 빈부격차가 더 심하겠습니까? 빨간 나라. 노란 면적하고 빨간 면적, 빨간 나라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는데 이거는 실제로 봐야지만 빈부격차 정도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요. 잘 봐주세요. 아, 저를 한번 잘 봐주시면요. 이렇게 갔고요. 이거 뭐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알죠? 밑에 거를 분 뭐 오케이 오케이 위에를 분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분모 분자 이렇게 말하는데 분모에는 요 면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리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요거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돼 있고 노란 나라는 요렇게 되겠죠.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이 바로 진이 계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이 바로 무슨 계수? 진이 계수. 그럼 아까 우리 테란국은 어때요? 테란국은 앞다 딱 바라보니까 이러고 나서 딱 면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분자가 0이죠. 분자가 0이면 그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놀라운 수학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위계수가 0이다 그럼 뭐예요? 완전히 평등한 거죠. 제일 불평등한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불러집니다. 배가 불러집니다. 배가 불러집니다. 배가 불러집니다. 완전히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위하고 아래가 똑같죠. 얼마가 되겠어요? 1. 그래서 진위계수는 x는 0에서부터 1까지 돼요. 그래서 0은 완전 평등하고 1은 여러분 완전 불평등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0.4예요. 그래서 0.4가 넘으면 아 이 나라는 뭐하구나? 불평등이 심하구나. 0.4 아래면은 아 귀여워 괜찮아. 이 정도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정리되시겠죠? 이러면 무슨 계수? 진위 계수 배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진위 계수도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소득 진위 계수도 있고요. 자산 진위 계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단 아까 진위 계수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진위 계수는 0.4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불평등으로 나라는 아니에요. 진위계수 여러분 0.4 안 넘고요. 뭐 0. 그게 평가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뭐 한 0.033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진위계수는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무슨 정도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 진위계수도 있고 자산 진위계수도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득 진위계수가 크겠어요? 자산 진위계수가 크겠어요? 그렇죠. 자산 진위계수가 크죠. 그러니까 자산, 재산의 빈부격차가 소득의 빈부격차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게 소득 진위계수랑 자산 진위계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버는 거는 어떻게 벌지만 비슷하게 벌지만 재산 차이는 엄청 큰 거죠. 그럼 이런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뭐가 될까요? 노숙자가 확 늘어나죠. 그 말 이해하십니까? 한국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노숙자가 확 늘어나요. 왜? 재산이 없다라는 거죠. 소득은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은 비교적 평등화되니까요. 근데 자산이 불평등화되니까요. 그러니까 버는 건 비슷하게 벌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다? 버는 건 좀 벌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끊기면 내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쌍용 자동차 사태, 우리 노동자가 해고됐을 때 어때요? 굉장히 극렬한 저항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사실 그거 찾아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경제적으로 설명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전형적으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 소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득은 남분치 않았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는. 하지만 뭐가 없었다? 재산이 없었죠. 그러니까 소득이 끊기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극렬한 저항을 하고 극렬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금방 이해가시겠죠? 그게 한국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보다 더 뭐가 필요하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왜 스웨덴을 갖다 복지국가라고 그러냐면요. 이건 시장소득지니계수고요. 이거는 가처분소득지니계수입니다. 자, 가처분소득이란 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내가 소득이 있었잖아요. 물론 시장에서 번 소득을 시장소득이라고 합시다. 소득에서 쉽게 얘기하면 세금 뺀 게 가처분소득입니다. 왜? 세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뭐라 그런다? 가처분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리되셨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그런다? 가처분소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봅니다. 자,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자, 시장소득 진위계수는 0.5였는데 자, 정부가 세금을 하나도 안 걷어들이죠. 가처분소득 진위계수도 얼마가 되겠어요? 0.5. 됐죠? 근데 정부가 세금을 엄청 걷어들여요. 그럼 가처분소득 진위계수는 0.5보다 높아져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겠죠. 왜? 낮으면 낮을수록 뭐해지는 거니까? 평등해지니까. 그래서 시장소득 진위계수랑 가처분소득 진위계수만 딱 비교해보면 그 나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우리가 왜 스웨덴을 복지국가라고 그러는지 이거 딱 보시면 끝납니다. 왜? 얘네 스웨덴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스웨덴 여러분 경제 그 한 가문에서 거의 GDP의 40% 막 이렇게 생산하는 나라예요. 우리 삼성 같은 가문에서 GDP의 40%씩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빈부격차 심한 나라예요. 0.439죠. 0.439 넘어가는 나라 보세요. 아일랜드. 그 다음에 거의 없죠. 없죠. 이들 나라 중에서. 보셨죠? 스웨덴 빈부격차 심화되니까요. 근데 보세요. 자, 시장소득진위계수는 0.439인데요. 가처분소득진위계수는 0.218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부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를? 소득재분배정책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게 스웨덴이 왜 복지국가로 불리는 이유를 오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 이 도표 하나만 딱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재밌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나머지 나라도 쭉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나라를 보면은, 아,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평균하고 이걸 딱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나라가 얼마나 빈부격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표들이 지금 제가 이, 다 뒤져봤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 그 기본적인 거고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걸 생존 경제를 찍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런 자료 어디서 얻냐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구글 60%, 네이버 40%입니다. 정말 저희가 뭐 별게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 저한테 경제적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경제 공부하는 거 이제 저랑 이제 생존 경제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요. 여러분 제가 하는 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신 저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경제신문도 필요 없고요. 신문 보시면 돼요. 저도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 때자마자 저는 신문 한 6개, 7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6개, 7개에서 경제란 나와서 사실 경제신문 경제기사보다요. 일반신문 경제기사가 훨씬 좋습니다. 경제신문 경제기사들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상업화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뭐 주식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기사들이 많고 오히려 심층적인 분석 기사라든가 그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 일반신문 갖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스크랩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철강이다, 반도체다, 그다음에 뭐 환율 왜곡이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 스크랩을 쭉 하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통 하는데 제가 한 시간 좀 더 걸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 조선일보도 그렇고 한겨레신문도 그렇고 경제 기사 좋은 거 많습니다. 어느 거 가릴 필요 없습니다. 조선일보도 여러분 월요 경제 특집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기사 많아요. 한겨레신문에도 경제 특집 기사 좋은 기사 많고요, 여러분. 경제라는 건 전 왜 좋아하냐면은. 경제는 자원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야 6개월 뒤에 금융위기 이거 언제 끝날까? 아 거기 좌우가 뭐가 필요합니까? 맞춤 장땡이죠. 6개월 뒤 환율 어떻게 될까? 맞춤 장땡인 거예요. 물론 그거 맞추면 떼부자가 되겠지만 맞춘다는 게 어렵겠지만 제 말 금방 이해되시죠? 한국 경제 미래 어떨 것인가? 5년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뻔한 겁니다. 왜? 굉장히 객관화된 거죠. 4대강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 이데올로기적으로 왜 싸웁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객관적 사실 가지고 논하는 것이 바로 경제죠. 그래서 좀 경제라는 학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가치 판단이 제일 조금 들어가는 게 경제입니다. 두 번째, 바로 승부가 납니다. 바로 승부가. 바로, 오케이. 그래서 바로 누가 얼마나 잘 봤는지가 금방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라는 학문에 가진 메리트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복지국가다. 그거 스웨덴 복지국가 아니야. 복지국가야. 맨날 싸우면 뭐합니까? 빡! 한 마음이 끝나는 건데.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이 시장하면 0.218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율이 여러분 뭐가 된다? 100%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한 42%세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이제 잘 나가는 국가고요. 이제 한국도 여러분 엄청난 국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6%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보건 복지국가나 그건 누가 뭐라도 사기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한 9%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다시 좀 많이 떨어져서 한 6%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복지국가는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뭐, 그거는 뭐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 어? 한국이 복지국가다. 뭐 헌법에 복지국가 이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거고요. 한국이 복지국가다 아니다. 그거는 좌파우파 논쟁을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은 한국은 복지국가 아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국가가 좋은 나라입니까? 금방 나오셔야죠. 자, 국민소득이 4만 불이면 뭐합니까? 진위계수가 0.5인데 잘 사는 지옥이죠. 이런 나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월 뭐라 그러죠? 월 이코노미. 담장 경제죠. 저 고소득층이 담장 쌓고 살아야 돼요, 저런데. 맞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담장 경제가 돼야 되죠, 담장 경제. 미국의 뉴욕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의 여러분 대도시고. 그잖아요. 중국 대도시 가보면 여러분 옆에는 뭐예요? 경비스는 아파트들이 쫙 있죠? 그 옆에 판자촌 쫙 가야지 했습니까?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흑인 슬럼 옆에 여러분 백인들 아파트가 쫙 줄 서 있죠. 월 경제가 들어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거보다 낫겠죠. 국민소득 800%에 진위계수 0.6.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건 지옥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 진정한 국가라면 국민소득 한 6만 불 때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위계수 0.2 탁 때리면 잘 살면서도 평등하구나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가까운 국가들을 우리가 모범 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 같은 국가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핀란드 같은 국가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소득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 불쯤. 2만 불 되게 깨졌죠. 15,000 불 되겠죠. 환율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진위계수 0.35쯤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어중간하면서 어중간하죠. 이게 한국 경제 현재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또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정도를 올바르게 파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 가지 얼마나 재밌네요. 우리 선생님도 1,000만 원 버셨고 저도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누가 생활 수준이 좋아요?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 선생님은요. 하루 18시간씩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것도 땅 파갖고 삽질해서요. 오케이? 그래서 삽 파갖고 와서 지렁이 잡아내갖고 돈 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강연 나가서 1,000만 원 벌었어요. 둘의 소득은 같지만 생활 수준 어때요? 다르죠? 노동시간도 계산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 딱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노동 시간은 어때요? 훨씬 길죠. 근데 소득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당 임금을 따지면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도 여러분 정말 탁 해서 이런 국가 1인당 GDP도 높고 진위계수도 높은 국가를 향해서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국가를. 저는 사실 저출산 논쟁하면서도 그런 게 되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를 왜 많이 낳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 부양하려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짐을 떠넘기려고 애를 많이 낳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저출산 논리가 우리가 저열해요. 어? 야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왜 그 큰일 나. 부양인구가 모자라. 그럼 누가 부양받으려고? 어? 여러분들이 부양받으려고 부양할 애들 많이 낳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말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경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오늘 또 GDP하고 여러분 무슨 계수? 진위계수 아주 재밌게 한번 공부해보셨죠? 다음 시간에 우리 국제수지하고 환율 한번 멋있게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